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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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부지 지자체장의 핵심 권한을 박탈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 및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소하는 비민주, 반헌법, 시대 역행적인 법안입니다. 이러한 이제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처음에부터 잘못 끼어져 있는 단추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추를 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2017년도 이래 우리 화성시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수원 군공항 예비전 후보지 선정을 철회하고 그다음에 화성시하고 원점에서부터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원시는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멈추고 수원시 마스코트인 수원 청개구리가 사는 그러한 화성습지의 보호 등 진정한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진행했던 여론조사에서 화성시 시민의 10명 중 8명 정도가 압도적으로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반대하는 여론을 재확인한 만큼 화성 시민들이 일부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로 담은 SNS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리고 언론 보도, 시정 홍보물 게시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화성시가 화홍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매양리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